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에는 하나님 아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과 또 딸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육체가 되므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고 또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은 뭐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의 후손이겠죠. 노아의 후손. 근데 그 노아는 또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는 바로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이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들이냐?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신앙과 셋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의 혈통을 잇고 아버지의 대를 잇고 또 아버지의 기업과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물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기업으로 삼아서 세상의 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하늘 아버지가 물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 천국이죠? 예.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 준비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준비해 나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누구로부터 그 신앙의 혈통과 신앙을 이어받았다고요? 셋으로부터.
그렇죠? 셋으로부터 아담의 셋째 아들 셋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신앙이 흘러와서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노아까지 왔죠. 노아에게 그렇죠? 그 신앙과 혈통이 이어왔죠. 그래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성도 가운데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도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 아들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공부를 하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성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 내세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가 물려줄 기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아버지가 물려줄 기업을, 그쵸? 그 기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실력과 영광과 능력을 길러가는 그 신앙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가인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가인은 택자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인은 구원받은 성도지만 가인은 불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이고요. 아벨은 어떤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벨은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셋은 순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활용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좋은 신앙과 좋은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오느냐?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만 언급을 하고 있고 사람의 딸들을 언급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딸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사람은 이 사람의 딸들만 낳았나요? 또한 사람의 아들들로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만 언급을 하고 사람의 딸들만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사람의 딸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말하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아들이다, 성적으로 딸이다, 성적으로 남자다, 성적으로 여자다,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의미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신앙적으로 사람의 딸들이다. 신앙적으로 구별해서 말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성적으로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그거와 상관없이 남자건 여자건 그 신앙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어서 영원한 내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려줄 영원한 천국, 그 기업을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실력을, 능력과 영광을 이 땅에서 입어가는 생활을 하는, 그 생활 목적으로 생활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보니까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오늘날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신앙이 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의 신앙. 딸 신앙은 뭐예요? 딸 신앙. 딸은 어때요? 딸은? 딸은 아버지의 은혜를 다 받아놓고, 그렇죠?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예쁘게 잘 키워놨어요. 아버지가 은혜로 다 키워놨는데 다 크고 나서 어떻게 버려요? 출가 외인이 돼버려요. 자기 멋있는 신랑감이 생기면 신랑 만나서 훅 떠나는 것이 바로 딸이에요. 딸이에요. 그럼 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죠? 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또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부정적인 의미,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딸의 신앙이다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자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딸이라고 하는 표현, 좋은 의미로서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를, 호칭을 부를 때가 있어요. 딸로. 그때는 신부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 면을 볼 때 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도 성경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렇죠? 신약교회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식,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면에서 보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사는 것 같죠. 근데 신령한 눈으로 보면 배후에서 누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수고도 내 노력도 내 지식도 내 실력도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는 다 받아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총과 사랑과 은혜는 다 받아놓고,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어디를 바라봐요? 세상에서 성공하자, 세상에서 부자 되자, 세상에서 명예 영광 누리자. 영원한 아버지의 뜻은 잊어버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영원한 아버지께서 물려줄 영원한 아버지 나라 천국의 기업은 잊어버리고, 딸 신앙은 자기를 아름답게 가꿔서, 그렇죠? 네. 자기를 아름답게 가꿔서, 자기를 아름답게 잘 치장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상에서 복받자,
세상에서 출세하자. 세상에서 성공하자. 그 신앙이 바로 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 신앙. 더 쉽게 이해를 하면, 자, 여자들이, 딸이 부모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자라나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그렇죠? 학교 보내고, 다 물심양면으로 키워놨는데, 자,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면 어떤 남자를 바라보죠? 야, 어떤 남자가 나를, 응? 결혼해서 데려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떤 남자가 나를 데려가서 공주처럼 대접해줄까? 어떤 남자가 나를 데리고 가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잘 대우받으면서 살아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뭐 그런 남자가 오면은 어때요?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떠나는 것이 출가 외인이 되는 것이 딸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총과 은혜는 다 입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영원히 아버지께서 물려줄 천국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릴까? 그게 딸 신앙이라고 해요. 딸 신앙. 영원한 내세의 기업을 잇는 것을 그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그게 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바라봤어요?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 근데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돈도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명예도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권세도 가지고 있죠. 응? 세상에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딸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아름답게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응? 참 하나님 아들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세상 불택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딸과 아들은 성적인 구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세상에서 명예와 부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 부유한 거 갖고 싶다. 나도 저들이 가진 명예 갖고 싶다. 저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싶다. 나도 저들이 누리는 세상에 저 행복과 저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다. 그래서 그들과 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타락이에요. 신앙적인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도 신앙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신앙적으로 미끄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신앙적으로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얼마든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미혹받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육체가 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육체가 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여기서 120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육체가 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120년 동안 산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120년 넘게 사는 사람, 그 이후에는 막 더 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는 어때요? 120년 못 사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그리고 여기 120년은 무슨 뭐 노아가 방주 짓는 기간이라고 또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또 맞지도 않는 소리고. 그렇죠? 예, 그건 맞지도 않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120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타락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노아, 샘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며느리 3명,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 8명.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육체가 된 사람들의 날수는 12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날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순교적 신앙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순교적 신앙이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신앙이에요? 순생의 신앙이에요. 이들의 삶은 영생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영생을 이루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 자들의 날수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이 육체가 된 사람들, 신앙이 육체가 된 사람들의 날수는 120년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120년이라고 하는 건 그럼 정확히 뭐 어떤 뜻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20년을 숫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120년이라고 하는 숫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 성경은 하나도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신령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뜻. 그럼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숫자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숫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원론을 믿어요. 일원론. 이원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다신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일원론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과 원인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게 일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바로 이단이에요. 선신과 태초에 선신과 악신이 있었다.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다음 다신론은 뭐예요? 이원론이 발전해서 다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 많다. 여러 신이 나왔다.
일원론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은 뭐예요? 일은 성부 하나님 숫자예요. 성부 하나님 숫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낼 때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작정과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그 생활을 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어요. 언제 태어날지, 언제 죽을지, 언제 결혼할지, 뭐 할지 그걸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입혀줄 것만 예정하셨어요. 예정. 그럼 여기서 120할 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는 성도의 일반 생활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작정하셨고 그 작정된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입혀줄 것만 예정하셨어요. 그게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 100. 100 또는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숫자죠. 성자 하나님. 그렇죠? 그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도의 구원을 책임지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성도를 구속하시고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게 2예요. 숫자 2예요. 숫자 3은 성부 하나님인데 여기는 3이 안 나오니까. 그 120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성과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10살에 죽건 20살에 죽건 30살에 죽건 90살에 죽건 70살에 죽건 80살에 죽건 100살에 죽건 110세에 죽건 성도가 몇 세에 죽건 간에 그 성도가 살다가 죽는 날은 뭐가 된다고요? 그게 120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12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 그 성도의 구속과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120년이다. 그 사람이 7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살에 죽든지 간에 그 성도가 살다가 죽은 날이 신앙적으로 보니까 아 120년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작정과 예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입혀줄 구원을 다 이루시는 날이구나. 그게 120년이구나 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날수는 안 나와요.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날수는 기록되지 않았고 육체가 된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그렇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것.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을까요? 그 숫자는 얼마 안 돼요. 노아 홍수 때 누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 여덟 식구만. 나머지는요? 다 물심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리고 육체가 된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130년을 살든 뭐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 사람이 130년을 살든 140년을 살든 그가 산 생애는 120년이다. 120년을 못 살아도 120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고 사람 딸들의 신앙은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육체가 된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르게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아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